안녕하세요, 랩차 여러분. 오늘은 코발트 RGB이고요. RGB 관련된 내용의 영상입니다. 두 가지고요. 제대로 됐을 때, 제대로 안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네, 사육장 안에 바닥재는 말라 있어요. 근데 지금 사육장 안에 사육장, 아 이건 뭔지 아시죠? 네, 제가 합사를 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사육장 안에 사육장을 넣는 거, 앙컷 사육장을 넣어놓고 수컷을 넣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많이 습해요. 많이 습해서 RGB 모양이 조금 안 좋아요. 약간 물기도 보이고 쪼그라들어 있어서 지금 한번 이거를 꺼내볼 겁니다. 꺼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한 4주 지나서 RGB 꺼낼 시기가 됐고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으로 조금씩 조금씩 잡아 떼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끄집어냈고요. 지금 암컷은 네, 많이 겁을 먹은 상태예요. 겁을 먹어서 보통 같으면 난리 브루스를 칠 텐데 지금 겁먹어서 지금 가만히 있네요. RGB을 빼려고 건드렸는데 암컷의 반응이 으악! 네, 놓쳤습니다. 핀셋을 놓쳤고요. 네, 저도 코발트 무섭습니다. 물리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RGB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이 상태로 방치를 했으면 100% 썼거나 먹었을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RGB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의 RGB인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림프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안에 알들의 상태가, 림프 상태, RGB 상태가 안에 물기가 좀 많아요. 이거는 안에 알들이 이제 썩어서 터지면서 물기도 생긴 거예요. 아, 물론 습해서 애들이 죽은 거고요.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이팅을 해보고 RGB을 물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안전하게 얘네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상 준비한 거고요. 이때는 모두 개별적으로 다 떨어뜨려 놔야 돼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네, 정상적인 애들은 다 분리시키고 썩은 애들은 빼내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몸에 묻어있는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지금 꺼낸 상태로 가만 놔둬도 마르긴 하지만 휴지를 돌돌 말아서 몸을 닦아주시면 돼요. 닦아준 건 그냥 살짝살짝 대시면 닦여요. 네, 그렇게 대셔서 한 번씩 한 번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몸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썩은 것들 보이죠? 썩은 알들. 썩은 알들에서 물기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분리했고요. 해서 이제 휴지로 물기도 정원도 닦아서 몸에 물기는 안 보이죠? 네, 개체들 물기가 안 보인다 했을 때 인큐베이터로 옮겨서 인큐베이터 관리를 들어가면 됩니다. 스파이더링 되면 지금처럼 스파이더의 관리통에 다시 옮겨서 애들을 관리해 주시면 애들 건강하게 잘 부화가 될 거예요. 중간에 애들이 죽거나 썩어서 곰팡이 피는 것들은 인큐베이터에서 빼내 주셔야 돼요. 빼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그 상태로 방치하시면 곰팡이 옮아서 다른 개체들도 죽기 때문에 꼭 하루에 한 번씩 죽은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관리하시면 안전하게 유체로 탈피 완료할 겁니다. RGB을 제대로 관리하고 RGB 상태가 정상적이었을 때, 지금 바닥재도 멀쩡하죠? 한쪽만 살짝 접히는, 보셨나요? 쪼르르 움직이는 애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자연 부화가 되면 사육장 안에서 어미랑 같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살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유체로 탈피하고 나면 그때 돼서 어미를 분리하시고 개체들도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